연어. 이야, 야 카메라로 이거는 아, 카메라로 잘 안 들어온다. 실물이 낫다 이거는. 이거는 밝은 데서 봐야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이야, 근데 아 근데 카메라로 안 당긴다 진짜 이거는. 실물이 훨 낫다. 와 영롱하다. 자연광에서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사... 오 인레이도 이거 실버. 예, 네, 스털링 실버 인레이. 스테인레스. 예. 네. 비루토소 스펙에 딱 진짜 필요한 옵션만 들어간. 과하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픽업 이번에 애가 이거 볼륨. 예. 이게 내가 왜 좋은지 알아요? 돌릴 때 손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나한테 늙으니까 별짓을 다 해야 돼. 이게 이제 좋아. 맨날 작은 거만 쓰시더라. 어. 평생을 거의 이런 거만 썼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이건 뭐예요? 그거는 그 픽업을 싱글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 그 가운데에 있으면 험버커. 그렇다면 위로 올리면 이너. 그러니까 이 안쪽에 싱글이 먹고 맨 밑으로 내리면 바깥쪽에 싱글이 먹고. 아, 이렇게, 싱글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면 험. 생각보다 톤 차이가 조금 있어서 싱글 픽업 톤 뉘앙스를 좀 살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가지고. 튜닝? 아 그리고 나중에 뭐 기타 하나 만약에 나한테 뭐 더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예. 이거 그냥 이거 없이 예. 장 이렇게 돌리면 잠기는 거. 예. 손이 안 되니까. 이거 흔들어. 진짜 미칠 것 같아. 개 짜증 나. 아씨.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슬프다 슬퍼. 큰 걸로. 어제 가면 큰 걸로. 한번 힘들어요. 중음대가 좀 작은 거고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소모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마이크 끄고 일단 프론트부터 해볼게요. 아니 클린턴이 서스텐 이렇게 귀여우면 어떻게 하냐 이거. 자 그 다음에 브릿지 쪽 클린턴이 서스텐이 길어버리네. 잔향이 예쁘게 살아요. 이것도 이제 3웨이죠?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3단. 이거 그것도 뭐예요 이거? 어 이거네 그냥 와 아마 저 넥 연결 방식이 픽업 밑으로 들어가는 롱테넌 방식이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 역시 정품 좋구나. 아 선생님 것도 롱테넌 많아요. 많진 않아요. 없죠? 아니 저거 또 롱테넌. 롱테넌? 예. 오늘 아니잖아 이제. 예 없나. 딱 하나. 응 딱 하나. 어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 뭐 혈? 아니요 뭐. 희락. 기쁠 희의 락. 그래서 희락. 의뢰하신 분이 그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희락. 야 이거 매피스예요 이거? 등짝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7피스인데요 하나 7피스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피스. 예. 로스티드고 예, 로스티드고 메이플. 뭐 퍼플아트고 메이플이고 여기 하얀 건 뭐예요? 메이플. 이게 메이플. 예. 로스팅 안 된 거. 예. 이거는 이제 로스팅 메이플이고 예. 요게 퍼플아트. 예. 카본 같은 건 안 들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로? 예, 심지로. 심지로. 예. 아, 이것도 5네요? 넥 조인트가? 네. 픽업은 이제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픽업입니다.
가로는 안 나오고요. 세로 나왔어요. 피쉬맨 플루언스 모던 오픈 모던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펄피스가 저렇게 레일 방식으로 된 게 이번은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이쁘다. 예. 나 이런 디자인 좋아하잖아요. 얘도 그러고 저렇게 예. 저렇게 된 것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소리도 좀 개선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조금 더 좀 더 뉴트럴해요. 예. 클린톤도 훨씬 더 뭐라고 이제 그냥 자연흡기 같은 자연흡기 엔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한 배선으로 아까처럼 싱글 이 두 개를 자기 마음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미들 부스터가 안 달려 있는데 요거 이제 이게 부스트가 되니까 요거는 부스트가 꺼지는 거고 누른 상태가 부스팅이 된 상태예요. 아 이게 꺼진 거예요? 네 그게 꺼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좀 낮춰서 쓰고 싶을 때 뽑아서 쓰고 평상시에는 아 좀 약간 좀 빠진 상태하구나. 예. 이거 빠뜨 써요? 이거 아 빠뜨 예, 쓰겠구나 당연히. 이건 충전형 아니죠? 네. 아 이게 아쉽다. 충전형 있죠? 있어요. 충전형 비싸죠 또 이제 USB로 이렇게 이제 C타입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턴 한번 봐봅시다. 드라이브턴도 필요 없겠다. 클린턴이 야 클린턴 이렇게 긴거 처음 보네. 야, 이거는 뭐 외국의 그냥 하이엔드 막 굉장히 좋은 것보다 더 좋은데 이거는 너무 심한데? 그래요. 이거 에러 아니에요? 뭐, 네. 뭐가 이거 뭐예요? 특이하네.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너트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너트 저거요. 뭐죠? 이거 터스크. 터스크. 터스크인데 그냥 광을 내봤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없는 거만 이렇게 쓸데없는 거만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봤어요. 쓸데없는 거만 이렇게 참아라. 자, 자 디스턴 넣어볼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어, 얘가. 이게 안 죽어. 제가 늘 얘기하죠. 좀 좋은 서스테인은 오래 가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하면 연주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윤주의 그 가용성 그 실용 영역까지는 서스테인이 리니얼하게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 근데 이제 서스테인도 나쁜 것들은 거기 가기 전에 확 줄어요. 그러면 힘이 갑자기 없어져. 이렇게 막 이렇게 싹 이렇게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좀 이런 게 연주자한테는 조금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죠. 거기다 길기까지 하니까 물론 여기까지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실제로. 근데 기니까 아 얘는 서스테인이 받쳐준 기타구나 연주자가 스트레스 마음 편하죠. 그리고 레가토 같은 거 할 때 확실히 반응이 쫀쫀하게 받아들여요. 쏙쏙 소리를 빨아먹어 얘들이. 이런 게 좋아요. 아, 미드 영역이 좀 있다 얘도. 자 솔로 프론트업 해볼게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400만원 후반대. 400만원 후반대? 네, 500만원은 안 되고요. 안 맞을까요? 400만원 후반대. 자, 프론트업도 할게요.
그래서 선스테인 좋으면 연주하기가 편해요. 뒤에를 깔끔하게 녹음용 진짜 녹음할 때 더더없이 딱 안전빵으로 여유분 없는 거를 늘릴 수는 없는데 있는 건 잘라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그다음에 브릿지 쪽. 개 좋다. 개 좋아. 솔라 좋다. 솔라 좋아. 야, 좋네. 이거 잘 만들었네.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자, 이제 클린턴도 한번 싱글로 해서. 메사? 일단 메사로 일단 가볼게요. 일단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험버커를 두 개로 갈라 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싱글톤에 맞춰서 색깔을 입혀가지고 갈라서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좋네. 싱글톤이 오히려 일반 픽업들은 더 좋아요. 오, 싱글의 합톤. 오, 이 조합 괜찮다. 인어하고 아웃하고도 또 톤 색깔이 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장점이 있어. 이거 명품이다 이거. 이야 괜찮은데 이거? 예, 하프톤에서 이너하고 아우터 톤 차이가 생각보다 괜찮아. 나 이거 요거는 이거 구입하신 분이 승자네.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것도 있죠, 만들다 보면은 아 이게 뭔가 재료나 이런 것들 궁합이 의외로 또 나무라는 게 이게 디지털처럼 찍어낸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재료가 차가 조금씩 있죠. 뭔지 모르게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나올 때 있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 그렇답니다. 예, 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요거는 궁합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너무 잘 나왔다. 그동안에 그 나왔던 기타 중에 괜찮다. 이 픽업을 처음 써보셔서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뭐 이렇게 밸런스나 밸런스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뭐. 픽으로 느껴지는 뭐 이런 질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내 마감 이런 것들이 하, 세 손가락으로 들 것 같아. 지금까지. 나머지 두 손가락은 선생님 보니까 살이 찌는데 좀 좀 야 괜찮다. 이제 뭐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이제 뭐 액티브 픽업은 기계 소리가 난다, 뭐 전자 뭐 너무 디지털 소리가 난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선입견 중에 하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EM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픽업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개발된 게. 앰프가 이제 나오면서 노이즈나 하울링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의도가 된 게 이제 EMG여서 그때는 이제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야, 노이즈가 적으면 게인을 엄청나게 매겨도 노이즈가 작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헤비메탈 쪽에 주 대세로 나가게 된 또 게인이 세면 그 상대적으로 질감적인 나무 질감도 씹어 먹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을 있죠. 하시는 거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다음 기타의 저 픽업은 잘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안, 싫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고민이죠. 험싱험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기타를 한 대 좀 괜찮은 걸 장만하셔서 뭐 이것저것 한 대 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에 꽤 위화감 없이 하기에는 이런 스타일의 픽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기타... 험싱험 조합도 돼요? 이게 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녹화되고 있어요. 픽업이 비싸요. 아니 나 옛날에 PC면 옛날 거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딱딱해가지고 손맛들을 못 살리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세가지고 얘가 그냥 찡찡 하면은 듣기는 좋은데 연주자 입장에서 이게 반응을 보면서 연주하잖아요. 근데 아직 가장 선호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페랄엑스 요거를 이제 좋아하고 요거는 좀 고민된다. 픽업이 그 스펙트럼 넘네.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 확실히 싱글톤인 것 같아요. 괜찮네. 게인도 잘 먹어요. 아 근데 충전율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해. 왜냐면 요 전류랑 같이 먹을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LED 크게 많이 안 먹으니까. 저도 쓰시는 분들 충전용 그걸로 쓰시는 분들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불편하대. 네. 꽂아놓고 네. 꽂아있는 걸 깜빡하고 그냥 기타를 들다가 자꾸 뽑아먹는데요. 단자가 좀 망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팩이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래요. 어차피 또 배터리 자체도 수명이 뭐 충전용 배터리니까 핸드폰 배터리처럼 갈수록 또 떨어지잖아요. 부풀 수도 있나? 만약에 뭐 그 옵션 지금 겁먹은 거야. 내가 그 충전용으로 해줘 그럴까봐 미리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아, 딱 걸렸네. 아, 겁났는데 진짜. 요거 조합은 진짜 나 탐난다. 간만에 좀 갈등하는 조합이다. 옛날에는 누나는 깜빡 안 했잖아요. 그쵸, 아, 나는 무조건 요걸 했는데 요거는 탐난다. 요 픽업 세팅은 참 탐난다. 괜찮네. 요 픽업은 진짜로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들고 있어요. 약간 내가 욕심이 많잖아요. 약간 스펙트럼이 좀 넓은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션 기타를 좋아하니까 세션용 기타 이게 막 틀린 말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아마 픽업을 쓰시면 방송하실 때 뭐 이렇게 그 방송하신 보시는 분들한테 시원하고 이럴 때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충전이 좀 어렵네. 그 충전기 이렇게 기지국 세워야 되나? 무선 충전 무선 충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정통이요?
비싸죠 램프. 여기 역시 난다. 살짝만 손을 좀 안 익어서 좀 연주하기 아직 그러는데 디자인도 잘 빠졌고 진심 뽀리 까고 싶다 이거. 액티브 픽업이 딱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단단한 미 있거든요. 이게 대충 쳤는데 힘 빡 쏟아지고 막 여보세요 했는데 막 소리 와 이러고 느낌 요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은 좀 뉴트럴해요. 그러니까 일반 요런 픽업보다 픽업에 좀 가까운 느낌이라서 연주하기가 되게 좀 이질감이 좀 적네. 그러니까 저도 막 사실 막 엄청나게 막 강력한 음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막 예레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막 이렇게 막 개인이 쓴 기타는 그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잭슨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좀 개인을 좀 더 주고서라도 적은 개인이 적은 기타 궁합을 좋아하지 얘가 엄청 세가지고 여기서 개인을 줄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지금 쓰고 계신 픽업들도 개인량이 굉장히 많은 픽업. 네, 그러니까 별로 그 저런 걸 좋아해요. 그래야 손맛이 좀 이게 제 손에 어떤 그 스위스팟이 약간 그렇게 좀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뭐 PC맨 이런 거 하면은 좀 너무 애가 나는 이렇게 쳤는데 손이 쫙 나버리고 이러니까 좀 이랬는데 얘는 쫙 그 언제에서 노래 심각하게 고민스럽네요. 진짜 하여튼 총평 요거는 진짜 예, 무조건 승자입니다. 네, 역대급 엣지 커스텀 기타 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내 거 빼고 일단 요거는 뭐 내 손에 맞춘 거라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커스텀 기타 진짜 이게 뭐 자기만의 어떤 그 기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기만의 기타가 나온다는 건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뭐 퀄리티도 뭐. 충분히 보장이 되고 네. 이렇게 주문하셔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오래오래 연주하시고 그러면 더 감사하고 커스텀은 뭐 나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료 자체를 맞는지 안 맞는지 재료 워낙 자체를 이제 좋게 좋은 걸 쓰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취향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주문하신 분이 자기 취향을 정확하게 좀 알고 좀 명료하게도 알고 있고 나무에 대해서 좀 철학이 좀 있으면 오히려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커스텀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좀 딱 포인트를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가격에 커스텀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포기할 거면 확실하게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네. 그 자기가 진짜 꼭 필요한 거에만 이렇게 몰빵하는 스타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이를테면 뭐 연주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운드 뭐 픽업의 성향 이런 뭐 아주 좀 하드웨어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몰빵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커스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가가 높기도 하고 또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목재 등급 특히나 이제 탑의 등급이나 어떤 좀 되게 희귀한 목재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를 딱 찍어서 그런 쪽에만 몰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장점은 자기 손에 맞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장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뭐 소감 어땠는지 감상을 뭐 해서 재밌었습니다. 뭐 기타를 좋게 또 봐주셔가지고 저에 더 감사하고요. 받으시는 분도 만족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10주년 기념 기타 기대하고요. 네. 요즘 뭐 티셔츠도 만들 예정입니다. 티셔츠도 이제 뭐 문어발식 기업을 이제 의류에도 좀 진출을 하고 문어발식. 네. 하여튼 열 전에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안녕히 주무시고 네 울트마 때 이따 울트마 때 광고.